이번에는 대구에 계시다가 네. 용인도 오셨는데 용인점 오픈했어요. 아무튼 용인 방문 상담 환영해요. 서울 경기는 가능하시겠다. 아우 괜찮아. 그쵸? 교통이 너무 좋아. 충청권도 충분히 한 시간에. 일단 바로 역 앞에다 신당을 얻으셨는데 네.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둘째 문제. 다부 터널이라고 혹시 아세요? 그거 우리 동네에 있는 터널이죠. 그러니까 다부.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. 왜 사고가 계속 날까요? 우선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다부 터널은 이유 없는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요. 뭐 7중 추돌, 9중 추돌, 뭐 10중 추돌 한 번 사고가 났다면 완전히 대형 사고고요. 그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유 없이 터널 진입한 10m 안에 터널 진입한 30m 앞에서부터 이유 없이 막힙니다.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많이 통행을 하신 분들은 맞아 하실 거예요.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원인을 밝힐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속도 제한도 해놓고 터널 안에 차선 변경도 금지시켜놨고 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고 여전히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있는데 원인 없습니다. 대신에 그 다부라는 곳에 다부 터널이라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. 그 역사를 알면 조금 그래서일까 하고 미루어 짐작 이해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우선은 우리가 6.25 때 낙동강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지요. 이 낙동강 사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그 북한군한테 공산화가 되냐 마냐 하는 시점이었고 낙동강 전투를 계기로 우리가 북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었거든요. 물론 내가 그 시절 그 시대는 아니지만 역사니까. 그런데 낙동강 전투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게 다부 전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다부에 가보면 그때 6.25 때의 전사자들에 대한 위령탑도 있고요. 특히나 그 다부 터널 바로 위로는 공동묘지입니다. 말하자면 공동묘지 밑에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 위에가 바로 낙동강 전투 때 6.25 때 사상자들을 모셔놓은 그러한 그 묘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거와 이것이 무슨 연관이 될까? 무녀의 기점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원혼이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거기를 지나다실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 역시도 그런 현상을 겪었고 실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위기는 면했지만 제가 겪은 바로 얘기를 하자면 이유 없이 막혀요. 그 진입 다부 터널 근처만 가더라도 이유 없이 막혀요. 그러면 생각하기를 앞에서 사고가 났나? 뭐 앞에 교통체증이 생겼나? 지나갑니다. 터널을 빠져나와서 한 10m쯤 가요. 쭉 속도가 나요. 한참 가다 보면 사고 난 것도 없고 교통체증이 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 이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신기하고 자꾸 다부터널 하시는 거고 또 사고가 다발성 또는 이렇게 10중 추돌 막 이런 것처럼 대형 사고가 나는 이유는 저 역시도 그럴 뻔한 위기를 면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. 무언가 착시 현상. 왜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. 무언가 모르게 그 터널 안에 터널 안에 진입을 하면 여러분의 시신경이나 운동신경이 둔화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원인 모를 기운 때문에, 원혼 때문에. 저 역시 또 느껴요.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요. 그런데 제가 차선 간격을 30m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제가 천천히 밟아도 되잖아요. 그런데 순간 잠깐 백밀러 보다가 앞에 딱 보면 30m 앞에 있는 차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앞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. 저도 모르게 급정거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. 그때 느꼈어요. 신을 모신 저 역시도 순간 이렇게 잠깐 내가 그날 일진이 조금 사나웠던지 이 기운을 타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일진이 사나웠는데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는 이러한 기운에 감길 수도 있겠구나. 당연히 기운적인 문제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. 그런데 터널 안은 우리 신을 모신 사람들은 느낍니다. 무거워요. 무겁고 여러분들 그거 알죠? 꿈속에서 막 뛰어가고 싶은데
뛰어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앞에 빨간불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내 발이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무언가 모르게 내 행동이나 시신경 또는 뭐 이렇게 반사 속도가 무뎌지고 느려지는 상황이 기운 때문에 감겨 돌아갈 수 있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충충충충충 한 10중 추돌, 7중 추돌 이런 식으로 다발성으로 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뜨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왕래를 하시면서 다부 근처에서 수시로 원혼을 달래고 천도를 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최대 사상자예요. 그 지역이 6.25 전투 중에 최대 사상자가 남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실 일이 있으면 내 신경적으로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차선거리 꼭 확보하시고 긴장하고 가시자고요. 일단 거기 귀신이 있다.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.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는데요. 영혼이 계신다는 거지. 많이.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근데 귀신하고 영혼이 똑같지 않나? 야! 야 이 새끼야 하고 김 사장님하고 갔니? 다르구나. 알겠어요. 영혼이 있다. 그럼.